Enjoy. Dos, tres, go. Get your body down and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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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연애 지옥에 빠진 이들을 구하러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연애 참견 시작합니다. 연애 참견이 새롭게 좀 단장을 했습니다. 네, 뭐 세트가 완전 바뀌었어요. 세트도 바뀌었고 예. 저희가 색깔도 조금 바꿨습니다. 오, 핑크핑크하네요. 네, 저희가 세트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도 바뀌었어요. 네, MC도 바뀌나요? 아니, 아니. 자, 아, MC 바뀌는 거였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 조지 씨 스튜디오 잘못 찾아오셨어요. 형이야, 빨리 와라. 이때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무한 사랑을 먹고 달려온 연애 참견, 그런 의미에서 아주 스페셜한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코너인데요. 먼저 실시간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지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연애 참견 최초의 네. 라이브 방송을 맞아요.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참을 보면서 같이 좀 얘기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견들이. 댓글 다 보거든요, 저는. 네. 네. 샤워할 때, 청소할 때,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그냥 계속 틀어놓으신대요. 무한 방법. 아, 네. 맞아요. 연인들이랑도 보고. 어, 지금 네. 차준우 씨가 네. 여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연인끼리 네. 되게 많이 봐요. 자, 저희가 첫 라이브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소통 타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연애 참견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하호호 님께서 네. 장훈 오빠 미친 연기력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아, 이거는 그 새끼가 네 엉덩이를 만졌다고? 자기야. 브로우샵에서 브로우샵? 아, 눈썹도 좀 다듬었어. 아, 눈썹도 좀 다듬었어. 아니, 놀랐겠구나. 뭐, 노력이죠, 노력. 노력. 연기량으로 치면 장훈이 형은 다작하신 분. 아, 웬만한 배우만큼 해요, 내가. 나중에 연기 뭐 까메오나 이런 거 제안 들어오면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 그 아직까지 아, 제가 거기까지는? 네, 왜냐면 아... 그렇게 또 한번 보여드리면 너무 많은 데서 아... 연락이 올까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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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왜 저런 사람을 보고? 어머, 어머, 어머. 자. 짬짜님이 정은 언니 전남친 진짜 100명인가요? 너무 극소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명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100명은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걸 통틀어 보면 한 200명 만난 거 같죠. 근데 이제 한 명 만났어도 그가 남기고 간 에피소드가 다중인격자로 다중인격자를 만나신 거예요? 여기 댓글에 뷰티 인사이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연애 참견이 지금까지 쌓은 연애 데이터를 집대성해보는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호감 네. 있는 이제 썸남 썸녀의 행동. 소개팅 자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연애가 막힐 때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연참 대백과 연참 위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참 위키 주제는 바로 2차는 100% 둘만. 단체 술자리 은밀한 호감 시그널입니다. 지금 이제 또 딱 연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술자리들이 맞아요. 있습니까? 모임이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이제 온갖 이제 눈빛 교환 그리고 플러팅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알죠, 마음에 알죠. 드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해봤거나 내게 호감이 있다고 느낀 상대방의 행동 모두 좋습니다.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 명 이렇게 있는 테이블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다 이렇게 앉아서 먹다가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와 있다. 형이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노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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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어요. 잘한다. 야, 우리 잘한다. 여기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사실 저도 여기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뭐예요? 술자리 이렇게 이렇게 마시고 있어. 어느 정도 눈 마주침이 좀 있은 다음에 아유, 아이스크림이나 좀 사러 가야겠다. 나가. 야, 야, 그 턱에 야, 이게 더 티나지.
아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친분 있는 분 중에 그 약간 연애 고수님이 계신데 그분 한 애가 옆자리는 하수. 그럼요. 앞자리는 중수. 대각선 자리가 고수라고 합니다. 왜요? 왜요? 왠 줄 아세요? 네. 대각선 쪽은 진짜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게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각선인 걸 더 옆에는 아예 안 보이고. 옆에는 아예 안 보이고. 이런 것도 하나 있죠. 예를 들어서 술을 조금 따라주는 거죠. 또 댓글이 올라왔어요. 노썸이라고. 노썸. 자, 서장훈 노썸. 아, 올라온다니까 진짜 노썸. 하나가 올라온 게 다 같이 막 왁자질 거란데 그냥 막 얘기하는 척 하면서 겐토가 나 취한 것 같아요. 20. 예? 익십이요? 익십. 술을 좋아하시고. 익십은 좀 너무. 여기 답장이 왔어요. 뭐 어쩌라고. 취했으면 집에 가라. 저는 어디 사냐고 물어봐요. 오늘 타이밍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자마자. 초반. 만나자마자. 초반. 어디 사세요? 네, 김포 사는데요. 그러면요? 접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막 머리를 그때 굴리는 거야. 아, 김포에 대해서 아는 걸 다 얘기해. 거기 김포공항 있지 않나요? 예, 네, 공항 있죠, 당연히. 와, 너무 공감대가 형성되는데요? 나 그 동네 알아요. 나 많이 갔어, 김포. 야, 그 일산 밑에, 그죠? 지금 여기 AAA라는 분이 청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뭐예요? 대사를. 여기 재미없지? 나가자. 네 혼자 가! 난 재밌는데? 난 재밌는데? 여기서 네가 제일 노잼이야. 이렇게 되는 이상 난 재밌는데 싫은데 이러면 안 나갈 수도 없어. 혼자라도 나가야 돼. 결국 그럼 터벅터벅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네. 예. 네.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검지로 뒤통수 이게 뭐야? 아, 화장실 나 갔다 와야겠다. 이거는 싸움 날 것 같은데? 다시 해봐. 위험해요. 빨리 다시 해봐.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네네 치킨님이 제 남자친구는 회사 선배일 때 고양이 보러 집에 가자고 2차를 따로 갔대요. 반려동물을 네. 좀 이렇게 이용해서. 뭔가 들어보러 갈래 이런 거구나. 대박, 저 의견 봐봐. 2차 장소 섭외하러 같이 갈래? 하고 가서 그냥 둘이 마시자고 한번 해본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뭐 여자가 뭐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막 목을 드러내? 그럼 무슨 호감 회... 미안해, 내가 한동안 누가 그딴 말 같지도 않은 그리고 얘기를... 그거 있어요. 머리를 묶는다. 무슨 그래, 머리를 묶는다. 묶고 무슨... 한쪽으로 목을 들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은 습관적으로 머리를 엄청 많이 만진단 말이야. 머리카락으로 하는 게 있네. 맞아. 플러팅을 있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취한 척 머리카락. 취한 척 머리카락을 찌개에 살짝 담근다. 그게 뭐야? 이제 머리카락으로 하는 플러팅의 하나로 있네요. 네. 머리 좀 건져주세요. 나는 머리 좀 건져줘. 아니, 같이 술자리 하다가 누가 이렇게 같이 담궜어, 오빠 거에. 담궜다 그러면 오빠 거에 담궜어. 새로 시키지. 옆자리에 다시 산을 차리고 여기다 재워놓고. 자, 우리 재밌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재밌다. 단체 술자리에서 은밀한 호감 시그널 연창위키 올리고 싶은 베스트 의견 하나씩 픽해 주십시오. 은은하고 눈빛? 아주 지속적인 편안한 눈빛으로 그 사람을 주시하는 거죠. 눈빛보다 더 강한 건 웃음인데. 그러니까. 근데 웃을 때 이렇게 웃어. 저는 뭐 아까 제가 장난쳤지만 김치찌개? 아직까지도 김치찌개? 턱?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초코우유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입가심할 수 있는 거를 사러 가면서 밖에서 둘만의 약간 잠깐의 그 타임을 가진다. 환기한다. 좀 환기한다. 예, 좀 몇 개 좀 섞어볼게요. 그윽하게 바라보다 크게 머리카락을 크게 웃은 뒤 머리카락을 담근다. 담근다. 이분한테 막 최선을 다해봐. 웃고 눈빛 다 하고 결국 취해서 머리를 담근다. 지쳐서 담근. 그 모습에 댓글 또 하나 달렸네요. 예. 네. 예, 보내. 세 글자가 달렸어요. 예, 보내. 네, 먼저 보내겠습니다. 계속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으로 있지 말고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아주 좋은 질문.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곽 작가님 의견 동의하는 게 진심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러니까 진심을 보여주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입을 열게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아니 우리끼리 맨날 얘기하다가 네. 우리 지금 막 댓글로 참여하고 하니까 훨씬 더 좀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아, 너무 신나요. 자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연참 위키 만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 여기가 술자리 느낌 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재밌다. 저희도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한층 분위기가 업된 것 같았습니다. 휴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내 연애가 아리송할 땐 연참 위키를 찾아주세요. 하나 둘 셋. 자제 좀 와요. 난 둘이 헤어진 줄 알았잖아요. 헤어졌는데. 그와 헤어진 지 6개월. 여전히 이렇게 함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연애 중인 21살 대학생 고민녀입니다. 얼마 전 저희는요.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뭐 21살 10주년이라고? 그렇게 오래 만났냐고요? 11살 때 만나. 10살? 아니요. 사실 저희는 남사친 여사친으로 10년을 친구로 지내왔는데요. 몇 달 전 제가 첫사랑과 호된 이별에 아파하던 날 그와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나쁜 자식. 잠수 타면 어쩌자는 거야. 나 이제 남자 못 만나겠어. 믿을 놈이 하나도 없잖아. 야 나도? 나도 못 믿겠어? 야 치고 들어온다 그 틈을. 뭐야 너? 너는 남자라기보다는 뭐? 그냥 친구라고? 야 그만해라 진짜. 너도 알잖아. 뭐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위장 남사친이었어.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위장 남사친이었어. 위장하고 있다가 틈만 보이면 그냥 내가 너 좋아하는 거. 10년 동안 위장 기다렸을까. 찔러버리는 거야 그냥 틈만 보이면.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친한 친구를 잃을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위로주에서 피어난 사랑은 강렬했고 결국 그날 입을 맞춘 후 연인이 되었습니다. 경미야 우리 어제 있었던 일 애들한테는 비밀로 하는 게 어때? 왜 또? 애들이 알면 난리 칠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완전 피곤해. 그래 나도 그게 좋을 듯. 반응 뻔하다 뻔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네 남친은 맞나 봐. 닭살 돋았어. 아, 나 닭살 돋았어 지금. 갑자기 왜? 벌써 또 보고 싶다. 벌써 또 보고 싶다. 세수만 하고 나와. 남자친구와 저는 함께 친한 친구 무리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과는 워낙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 저희가 사귄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걸 알기에 연애는 당분간 비밀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나랑 찐우 연참동인데 나올 사람? 아 뭐야 미리 말하지. 왜 둘이 만나냐? 얼굴 잡고 있어요. 희연이 얼굴 봐. 뭐야 사이 좋아 보인다? 못 끼겠는데. 이거 뭐야? 분위기 이거 뭐야? 눈치 빠른 놈. 빠져줘서 고마워. 이 분위기 뭐야? 희연이는 여친이 아니잖아. 얘도 여사친, 그 무리에는. 아, 원래 남자친구가요. 남사친, 여사친 할 것 없이 스킨십도 편하게 하고 종종 여사친들과 둘이 만나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저도 뭐 그 여사친 중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막상 여자친구가 되자 그 꼴을 보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 나도 보는 톡에 굳이 그런 사진을 보내야 돼? 응? 그게 왜? 희연이랑 찍은 거잖아. 갑자기 왜 화를 내? 희연이도 여자잖아. 암튼 조심 좀 해줘. 솔직히 기분 나빠. 지금 조금 내 전 여친 같은 거 알아? 옛날에 걔도 너랑 나랑 같이 찍은 사진 보고 엄청 화냈었잖아. 아, 입장이 바뀐 거야? 그땐 같이 전 여친 욕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야! 갑자기 전 여친 얘기를 왜 해? 아니 좀 웃겨서 그렇지. 너 여자친구 되니까 좀 변한 것 같다. 아니 여사친일 때랑 여자친구일 때는 다른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남사친일 때와 달라진 점이 1도 없고 오히려 제가 변했다면서 전 여친과 비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뭐야 또? 어떻게 된 거야? 여사친이랑 가구를 왜 보러 갈까? 아, 가구를 보러 갔어? 아, 여사친이 문제네. 가구 그릇 사러 파주 갔다 여기까지 슝. 신혼부부 놀이잼. 어, 진짜? 도와준 찐우 고마워. 남친 태그까지 했네요. 아, 또 다른 애네. 딴 애야. 다른 여자야. 아까 그래, 나야, 나. 승희가 다른 애야. 왜, 왜 비밀로 하자는지 알겠다, 이제. 다 사귀는 거 아니야? 아유, 정말. 저 애매한 사이 즐기려고 다. 제 말은 귀뜸으로 듣는 건지 또 다른 여사친과 단둘이 가구와 그릇을 보러 간 남자친구. 심지어 신혼부부 놀이라는 여사친의 글에 전 버튼이 돌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밝히나 보다. 그러네! 깠네, 깠어! 깠네, 깠어! 아, 드러냈네. 소개할게. 네. 남자친구. 안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을 여기서 것 모른 척하는 거 아니야? 응? 뭐야 뭐야 이거? 아 찐이야? 김진우 소환. 나와라 이 구라장이야. 와씨 배신감 오졌다. 아래. 아닌 척하는 거 아니야? 킹 받네. 지가 왜 킹 받아? 단톡방의 친구들에게 저희의 연애를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알랄랄랄랄랄랄라. 야 나랑 사이도 없이 사진 올리면 어떡해. 왜? 내가 말했었잖아. 계속 그러면 우리 사귀는 거 공개한다고. 아 얘기했구나. 아 너 진짜 왜 이렇게 전 여친처럼 굴어. 또 등장. 아 내가 걔 집착 때문에 헤어진 거 몰라? 집착? 이게 집착이야? 네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지 바람둥이야. 뭐? 와, 네 전남친이 왜 너한테 질렸다고 했는지 알겠다. 네 전남친이 왜 너한테 질렸다고 했는지 알겠다. 이거 뭐야? 내가 그 말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너도 나보고 바람둥이라며. 왜? 나 하면 안 되냐? 저희는 결국 서로의 전 연인까지 들먹여가며 이른바 개싸움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연애가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나 봅니다. 자, 연애를 할 때 서로 과거에 대해서 아는 거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똑같은 사실을 알아도 그게 약이 되게 쓰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평온할 때는 참아줄 수 있는 게 아, 좋을 땐 다 좋죠. 네,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실 독이 되게 쓰는 경우가 이 사례를 보면 훨씬 많다. 아니 근데 약이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나요? 전 그 연애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뭐 어떤 걸 싫어했는지를 미리 아니까 그거 정도 그거 정도는 피해야겠다 정도까지는 이제 약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싸움 터지면 이제 그거부터 이제 약점 잡지. 그거만 피해야지 하다가 싸움 나면 그거만 집어와. 싸움 나면 그것만 집중 공략이야. 저거는 너무 하나만한 말인 거죠. 여자친구가 되니까 변한 것 같다. 여자친구가 됐으니까 여사친에서 여자친구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된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여자친구가 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여자친구랑 할 수 있는 건 다 챙기고 대신에 나를 대할 때는 여사친처럼 대해라. 맞아. 그게 다 취하겠다는 거지. 싸울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인신공격. 제가 보니까 싸울 때 제일
그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비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자기 남친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에? 그런 말을? 옛날에 아, 걔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는 왜 이러냐라는 동. 아, 그거는 그만 만나자라는 아, 말이죠. 뭐. 그리고 뭐 부부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남편 뭐 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은 뭐 어떻게 안 되는데 어? 짓거리만한 월급 가져와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오지. 그럼 가서 그 사람하고 살지 왜? 막 그래. 서로 다 이제 옆집 가서 살으라고 이제 하니까 누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누가 배정이라도. 그래서 돌고 돌다 결국에 자기 남편이랑 사는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크게 다투기는 했지만 또 이런다. 아유, 친구로 알아온 시간이 길어서인지 10년 화해도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 후에는 싸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구들과는 멀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단톡방도 조용해지고 다 같이 만나는 일도 없어졌고요. 그러다 어느 날 뭐 있다. 경미야, 요즘 뭐 잘 지내? 뭐야,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많이 바빠? 단톡에서 다들 말도 없고. 아니 그게 사실 우리 그 단톡이 따로 있거든. 아, 그 얘기 왜? 해야지. 우와. 착한 애인 거야. 진우가 저번에 새로 만든 거 있어.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가 단톡방을 새로 만들었다고? 나 빼고? 네가 단톡을 야 그렇게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따로 만들었다 그러던데. 미쳐. 뭐? 나 그런 말한 적 없어. 그래? 아무튼 너 빼고 만나고 연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찝찝해서 연락 한번 해봤다. 착하네. 만나기도 했다고? 난 왜 안 불렀어? 아니 진우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네가 바쁘다 그러던데?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한 거지 뭐. 이렇게 되지. 여기서 이제 신뢰를 얻고 여기서 이 둘이 헤어지면 이제 제가 들어오죠. 이제 술 한잔 하자. 다들 열심히다. 다들 열심히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남사친에게 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부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봤습니다. 아, 어떻게 단체 사진 진짜 짜증나. 얘만 쏙빼고 만나는 거야. 단체 사진 진짜 짜증나. 얘만 쏙빼고 만나는 거야. 너무 속상하지, 저거 사진까지 보면. 제일 받겠다. 같은 친구 무리에서 딱 저만 빼고 만나서 찍은 사진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투표. 고민녀 잘못, 남친 잘못 들고 있는 거야.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걔들한테 이제 투표를 시키는 거지. 웬일이야. 야, 이 친구들이 참 이거 그런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마녀사냥이지. 심지어 저는 잊지도 않은 톡방에서 제 잘못이 100%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낄낄대던 남자친구와 친구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야, 네가 나 없는 단톡 만들었다며? 아, 그럼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이상하다. 단톡에 뭐만 올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그러고 나서 우리 진짜 안 싸웠잖아. 뭐? 그럼 그 투표는 또 뭔데? 아, 그럼 그냥 장난이지. 우리 원래 친구일 때부터 자주 했던 거잖아. 아, 이제 와서 뭘 그래.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아님. 친구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아니, 나 진짜 너랑 잘 만나고 싶어. 아, 근데 뭐 사귀고 나니까 왜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건지 뭐 이해가 잘 안 돼. 친구일 때랑 연인일 때는 달라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아, 그니까 왜 달라야 하는데? 아,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연인과 친구일 때가 왜 달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남자친구. 언니, 오빠들 생각은 어떠세요? 연인과 친구 사이엔 큰 차이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든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잘 만나보고 싶은데 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 또 만나 왜? 네, 너무 자, 사랑해요. 고민녀만 쏙 뺀 단톡을 만들고 고민녀가 없는 톡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투표까지 올린 남자친구에게요. 어떻게 보세요? 저건 뭐냐면 이렇게 뒷담화도 아니고 그 원래 그 무리에서 이 여자친구만 사실 왕따를 시킨 거거든요, 저거는. 낄낄거리고 있잖아. 네, 이거는 조롱을. 남자친구가 할 행동이 아니죠. 오빠는 톡을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단톡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울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방이 새로 파진 거예요. 그걸 대한민국에 깨톡 쓰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남자친구는 일단 알던지 말던지 신경 안 쓴 거고, 그리고 이 집단 거기다가 재물로 고민녀를 올려놓고서 진짜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이래서 톡을 안 쓰는 거예요. 아 오빠 니네가 않아요. 니네가 만약에 단톡방 만들어놓고 어? 나 빼고 이렇게 하고 이럴까 봐 모든 오빠 안 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방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 우리끼리도 방이 없어. 그런... 언니 우리 있잖아요. 아, 나만 없냐? 이들에게 흐르는 정서는 제가 봤을 때 재미예요. 독방에 누가 잘못했네 이렇게 올리는 것도 사실 재미고 왜 내가 축출되었느냐, 나는 이 판을 재미없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치?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나는 이제 자꾸 재미없게 구는 여자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다가 대고 다시 연인이 되고 싶다면 이제 뭐 항의도 할 수 없고 이런 거 왜 올리느냐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 연애 못하니까. 자, 남자친구와 연인이 되었지만 친구일 때와 연인일 때가 왜 달라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남친 때문에 속상한 고민녀에게요. 그를 설득하고 싶다는 고민녀에게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21살이잖아요. 이제 정말 무궁한 어떤 개인적인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 나이이신데 거기 속해 계시면요. 오히려 저급해지면 저급해졌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예요. 네. 단톡방이 따로 파여진 이 지금 이 순간이 저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배 아프지 나 빼고 다른 친구들끼리 노니까, 근데 그냥 쏙 빠지세요. 쏙 빠지시고 헤어지시고 네. 좋은 길을 선택하세요. 좋은 길.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무슨 대접을 받고 있는지 이 집단은 잘못된 집단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고민녀 잘못이 맞습니다. 맞고요. 만약에 여자친구는 스킨십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취급을 당하고 싶으시다면 계속 만나세요. 네. 매서운 언니야. 옷만 귀여워. 동아리 같이 있고. 발음 무서워. 왕따를 시키고 뭐 나 몰래 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말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런 관계를 겪고 나서도 내가 설득을 해서 잘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민녀가 외로움에 빠져서 얼마나 판단력이 지금 취약해져 있는지 그걸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설득은 기본적인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어떤 말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구걸이 되죠. 저 언니가 더 못됐어, 나보다. 만나주세요. 이게 구걸이지 설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어차피 본인은 축출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는 좀 깨달음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도 헤어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당연하고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왜 이게 못해? 우리 계속 이렇게 놀았잖아. 너 이상해졌어. 계속 이상한 세뇌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없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야, 얘가 이랬어. 너네들 어떻게 생각해? 그런 남자친구를 어떻게 남자친구로 생각하세요? 저는 빨리 이별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 채팅방 무리들도 함께 이별을 권합니다. 예의나 의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저런 사람들하고 뭐 굳이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우리 고민녀랑 단둘이 있을 때만 남친 여친이고 싶은 거예요. 저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빨리 빠져나오시고 우리 남자친구도 그냥 거기다 두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야?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아까부터. 민망하게. 나 코 골았어? 에이, 뭘 새삼스럽게 그러실까?
배고파? 어, 배가 좀 고프네. 순댓국 시킬까? 좋아. 너 순대만이지? 나 요즘에 다 먹어. 아, 진짜? 응. 입맛도 변하더라고. 그와 헤어진 지 6개월. 여전히 이렇게 함께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뭐? 헤어진 지 6개월이 됐는데? I know I can be unkind. 그날도 딱히 별다를 거 없는 하루였어요. 자기야, 미안한데 나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나 먼저 들어가 있을게. 메뉴는 뭐 시킬까? 자기야 잠깐만. 어, 왜? 헤어졌다. 여보세요? 너 울어? 알았어, 내일 같이 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아, 응. 미안, 많이 기다렸지.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미안해, 하나 남친 바람났나 봐. 그래서 내가 계속 내 생각은? 너 내 생각은 안 하냐? 왜 저러는 거야? 나 완전 남자 편인데 지금? 나도. 그래, 난 뭐 맨날 기다리는 사람이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 이러는 거 한두 번이야? 30분씩 기다리게 해놓고 미안하다면서 은근슬쩍 사과하고, 넌 어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냐? 그래, 늦은 거 내가 미안해. 아, 근데 꼭 말을 그딴 식으로 해야겠어?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래? 난 뭐 네 행동 다 마음에 드는 줄 알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그렇게 싫으면 그냥 헤어져. 야, 야, 그래 헤어져. 야! 와, 진짜.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4년이나 함께했는데 와, 이렇게 그래, 갑자기 먹어. 끝날 수 있다니. 근데 진짜 끝나버렸죠. 남친이자 베프가 사라지니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더라고. 근질근질하지. 전화하고 싶어서 아주. 어? 그러니까 4년 만났으면 남친이기도 한데 제일 잘 노는 친한 친구가 없어진 거잖아. 오늘 나랑 놀 사람 손. 오죽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 나 오늘 나랑 놀 사람은 이해하는데 이걸 이해 못하겠어, 이거. 기생충. 충무공. 공작새. 재앙토끼. 끼리끼리. 제 사전에 없거나 맞지 않는 단어예요. 아, 훈이야. 끼리끼리. 맞지 않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말해주세요. 아니, 끼리끼리가 왜 안 돼? 흥분을 가라앉히고 끼로 시작되는 단어를 말해주세요. 끼즈카페? 잽싸게 낚아챈다. 꺼졌은 줄 알고. 저요! 뭐야? 이거 남친이잖아. 저만 황당한가요? 남친? 뭐하는 거야? 나랑 놀 사람이야? 놀고 있네. 저요! 저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나타난다고요? 저요, 웃기다. 다시 만났다. 헤어진 사이라도 뭐 한 번쯤은 다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밖에 춥지? 어. 아우, 여긴 히터가 아주 덥다.
왜 하필 저 옷이었을까요? 뭐야? 어때?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첫 월급이라 돈 쓸 때도 많았을 텐데 너무 고마워. 내가 이 다음에는 캐시미어 코트로 갚을게. 약속 꼭 지켜라. 당연하지. 고마워. 아, 내가 사준 옷 입고 나왔어? 그러네. 솔직히 답장 안 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 가문의 원수는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아, 먹어. 너 브라우니 좋아하잖아. 다 알아. 안 잊어버렸네? 다 알아. 어떻게 잊어버리냐? 안 시키면 헤드락 당하는데. 너 뭐? 어색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뭐하냐?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랬는지 우리의 만남은 계속됐죠. 맞아. 그럼 그거 아니면 저것도 곧이야 곧. 왜 갑자기 저렇게 다정한 거야? 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봐도 어제 본 것 같아. 완성! 이 사람이 저한텐 딱 그랬어요. 와 진짜 귀엽게 파티한다. 간만에 찾아온 편안함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 그대로네. 그러게. 얼굴 까먹겠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뭘로 드릴까? 오늘도 골뱅이 무침에 어묵탕에 소주 1병? 네. 아, 쫄면 사리로 할 거지? 어. 아, 그리고 어묵탕엔 청양고추 두 개 팍팍 썰어 넣고. 역시 사장님 최고. 계란 후라이는 서비스. 아 사장님 거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자주 좀 와요. 난 둘이 헤어진 줄 알았잖아요. 아 어? 맞아 헤어졌었어요. 어? 맛있어.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빨리 일어나. 헤어졌는데. 네? 지금 다시 사귀는 게 아니야? 아니야. 어?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편해서 만나는 거야. 편해서. 뭐야? 그 뒤에 말이 없어? 어, 없었어. 어, 없어. 아, 저희 헤어졌어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역시. 아, 잘한다. 뚝뚝. 여전히 재밌으시다. 그러니까. 아, 너 차 엔진오일 갈 때 되지 않았나? 그런가? 내가 해다 줄까? 아, 그럼 땡큐지. 땡큐는? 와, 근데 너무 당황스럽지,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상황은. 저게 뭐야? 다시 사귀는... 자, 여자는 사귀는 줄 알았는데. 거랑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 무슨 사이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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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웃기다. 그치? 어, 진짜 웃기네. 야, 되게 짠. 눈구렁이네. 이건 정말 무슨 사이일까요? 제가 지금 전 남친과 뭘 하고 있는 건지 그제야 의문이 들었죠. 아, 와 오늘 뭐 묘하다. 되게 묘하다 이거. 아~ 자, 헤어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게 된 고민녀의 사연이에요. 자주 만나며 데이트도 하고 밤도 함께 보냈는데 무슨 사이냐는 고민녀의 물음에 전 남친은 글쎄라고 대답을 했어요. 글쎄라는 대답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조어요, 신조. 뭐 썸처럼 글쎄라는 사이가 있나? 글쎄라고 말하고 몰라서 물어? 라고 읽는다. 우와! 다 알면서 왜 그러실까? 촌스럽게 몰라서 물어를 두 글자로 줄인 거다.
나도 예전에 저런 걸 원했던 적이 있긴 한 것 같아. 아, 그냥 다시 사귀면 또 싸울 것 같은 거야. 근데 몇 번 그냥 얼굴을 봤다? 어? 근데 이게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간섭이 안 되는 거야. 이래라 저래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 이거 뭐지? 편해. 편하다.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가면 안 되나? 내가 내 안전장치가 걸리더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들 수도 있죠. 고민녀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일 것 같은 게 남자친구가 제3자가 물어봤을 때 글쎄... 우리 헤어졌죠? 라고 딱 끌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철벽을 딱 친 거잖아요, 지금. 그런 모드를 딱 바꿔야죠, 바로. 사실 그럴 때 바로 태세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도저히 이게 여기서 지금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굳이 대답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아, 예? 하고 보내면 되는데. 다시 만난 사람도 아닌데. 굳이 저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굉장히 저게 있는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나는 누가 생기면 떠난다. 근데 저렇게 나랑 놀아줄 사람 했는데 나 이렇게 답이 왔을 때 얘가 그냥 하루 놀자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4년 만난 사람이 다시 연락 왔는데 얘가 재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재결합이지. 당연히 이게 손을 내미는구나 통상적이지 않아? 근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그 처음으로 다시 만난 자리에 또 고민녀가 선물해준 스웨터를 입구나. 그러니까 재결합이라고 얘는... 생각을 하죠. 아니, 이 남자는 보라지 뭐야. 뭐야 이게 도대체. 그 일부러 보라듯이 이거 좀 덥면서 벗었잖아. 알겠다. 정답. 고민녀가 사줬다는 사실을 까먹음.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일부러 보라듯이 했어. 그럴 맞아요. 수 있어. 4년이면 그럴 수 있어. 100% 그럴 수 있어. 왜? 나 그런 적 되게 많은데? 나 여기 한 표. 지금 뭐 그 드라마 보면 그냥 아예 대놓고 이렇게 까는 게 나 너의 마음을 아직도 잊고 있어 라고 하는 이렇게. 거야. 여기. 엉망진창이구만. 왜 말이 없어? 어? 나 사실 재원이 다시 만나. 뭐? 언제부터? 만나긴 했나 봐. 그냥 다시 그냥 뭐 사귄다고는 좀 됐어. 와, 이건 뭐 미드도 아니고. 근데 좀 그래. 뭔 소리야? 이게 다시 사귀는 건 아니고. 저거 봐. 저거 자체가 말이. 본인도 뭐가 이상하잖아. 너를 믿어보겠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글쎄란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나도 그냥 물어본 건데 그 말 들으니까 뭔가 쿵 하더라고. 야야야 접어. 접어. 그래. 꺼져가는 불씨. 애써 다시 살려봤자 어차피 또 꺼져. 정신 차리고 소개팅이나 해. 그래. 알았어? 소개팅 좀 시켜줘라. 생각해볼게. 나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알았어. 평생 흑역 쌌다. 퍼뜨리기 전에 알아서 잘해라. 누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옛날 톡을 또 하나하나 곱씹는 거야. 그때 머릿속을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해? 그냥 있어. 연천 맥주? 콜. 주말에 약속 있음? 토요일은 없어요. 영화나 볼까? 좋지. 먼저 물어봤어, 늘. 그러네. 그동안 만나자는 연락을 저만 했더라고요. 뭐야? 미역국 생일인가 보다. 안 까먹었네. 내가 네 미역국 한두 번 끓였냐? 하긴 너 매번 전날아서 끓였잖아. 생일에 먹고 출근하라고. 먹어봐. 뜨거워.
역시. 맛있어? 응. 다행이다. 다시 네 미역국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내가 계속 끓여주면 되지. 어? 무슨 관계로? 저, 아, 저것도 사귀는 거 아니라고? 주둥이를 그냥. 내일은 뭐해? 내일? 응. 내일 저녁에 누구 좀 만나기로 했어. 너는? 이름 안 되는 거는 모르는 어...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 만나려고. 하나가 되게 좋은 데 예약했대. 요즘 되게 핫한 데라던데. 아, 좋겠네. 늦게까지 있으면 연락해. 볼 수 있으면 보게. 어. 볼 수 있으면 볼게. 자, 선을 또 긋죠. 이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4년이나 만났는데도 처음보다 그의 속을 모르겠더라고요. 에휴. 자. 그래서 서운해? 아니, 그렇고 미역국을 왜 끓여? 야, 애당초에 글렀다니까. 빨리 접어라. 사장님, 여기 소주 하나 더 주세요. 네! 요관 서비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신 나간 거 여잔데. 지금 왜 저래? 친구니까. 좋은 데 간다더니. 오랜만이네. 어, 안녕. 누구야? 나 오늘 소개팅 했거든. 소개팅 했구나. 어, 나 눈물 날 것 같아. 제 친구들이에요. 아, 네. 그럼 좋은 시간들 보내. 아, 사장님 저희 저기 저쪽에 적겠다. 어, 굳이 앉으라고. 그걸 또 어디 안 나가고 저기서 먹는 거야? 멘탈이 좋네. 제가 아주 멘탈이 튼튼한 애네 남자애가. 소개팅도 어이없었지만 당당한 그의 모습에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최악의 생일이 되어버렸죠. 어제 줬어야 하는데 미안. 아, 진짜 지겹다 지겨워. 뭐야? 생일 축하해. 아, 왜 저런 거 또 의미 있게 그래? 소개팅 재밌었나 보네. 그냥 그랬어. 혹시 나 소개팅에서 기분 상했어? 우리 대체 무슨 사이야? 어? 무슨 사이냐고 우리.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니, 확정 짓지 않았을 뿐이지 다시 사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이게 사귀는 거 아니면 뭔데?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도저도 아닌 의미 없는 관계라면 당장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시간 낭비일 뿐일 테니까. 잘했어. 저건 헤어져야지.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가. 나 아까 할 말 다 했어. 나 너랑 헤어진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나 다시 연락한 거야. 근데 나라고 왜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겠어. 뭔데? 근데 우리 다시 연인 뭐 그런 거 하게 되면 분명 서로 싸울 일 생길 거고, 그러다가 진짜로 끝나버리면 너랑 영영 다시 못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런 생각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다니까. 맞아. 내가 비겁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 너랑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와서 이러는 그가 밉기도 했지만 솔직히 흔들렸어요. 저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2부 끝인데 질문을 한다고 우리한테? 아, 너무 어려워. 자, 고민을 헷갈리게 했던 전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결국 다시 시작하자고 이제 진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사귀면 또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영영 보지 못할까 봐 다시 사귀자고 하지 못했다는 이제 남친의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매끄러운 말이 적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쟤를 좋아해야지. 싫지 않아. 아직도 보면 아, 그래, 이 잘생긴 얼굴, 그래, 나와의 추억, 이런 게 있으면 저 말이 되게 달콤하게 들리죠. 그럼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저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최근까지도 같이 다니는 단골집에 소개팅녀를 데리고 와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갈 생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매한 사이만 유지를 하면은 모르겠는데 왜 다른 데 다 걸쳐놓고. 아침에는 미역국 끓여주는 로맨틱한 나. 저녁에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 설레는 나. 그러니까 내 하루가 중요할 뿐 고민녀가 남친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진지하지도 대수롭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지 않나. 하루를 알차게 보내네? 스페어 타이어고, 그러다가 몰래 소개팅 하고 다니다가 괜찮은 여자 딱 만나면 바로 대체된다니까. 빙고. 자, 그날 파티하고 있는데 전 남친이죠. 소개팅 하고 있는 거 딱 만났어요.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약간 눈물 날라 그랬어. 아 진짜 너무 진짜 막 무너질 것 같아. 어떻게 오늘 아침 미역국 끓여주던 씨가 저기서 다른 여자랑 손을 잡고 지금. 그 심지어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나 요즘 다시 만나. 오늘 저녁에 빨리 끝나면 온다 그랬어. 아 쪽팔려. 거기다 쪽팔리기까지. 저게 평생에 어떤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장면이에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길래. 난 헌팅해. 뭐라고? 뭐 소개팅해? 난 헌팅해. 그 술집에서. 아, 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친구들 다 됐는데 본인만 안 됐고. 아, 죄송합니다. 아직 한 테이블 남았거든? 일어나. 아침에 회의 있다며. 응? 잠깐만 이러고 있자. 아, 늦어. 일어나. 잠시 좀 꼬이긴 했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운 거 땡기는데 마라탕 어때? 저기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 같이 안 봐. 이제 곧 시험이잖아. 딴 거 해. 나 가봐야겠다. 어딜? 형식이가 좀 보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가겠다고? 난 뭐 주말에 너만 만나? 커플이라고 주말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가는 걸로 뭐라 그래?
아, 적어도 한 번은 나한테 묻는 게 예의 아니야? 아...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것까지 물어봐. 우리 사이가 뭔데? 저 눈빛은 끝이야. 됐다. 그만하자. 같이 좀 가자. 아, 꼭 참는다. 다시 활활 타오르진 않더라도 은은한 모닥불처럼 오래가길 바랬는데. 미안, 많이 기다렸지. 뭐야, 너 나한테 복수하냐? 뭐? 어? 아, 왜 저래? 아,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지. 장난도 상황 좀 봐가면서 쳐. 너 기다릴까 봐 한정거장 먼저 내려서 뛰어온 사람한테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알았어, 미안해. 아씨, 진짜. 에? 아, 미안하다 했잖아. 왜 계속 짜증이야? 물도 하나 제대로 못 따라? 그럼 네가 알아서 처먹든가. 다시 사귀니까 이게 너그러움이 사라졌나 봐. 다시 만났을 때 느꼈던 따뜻함도 몽글거림도 금세 사라져버렸죠. 저기 우리 다시 사귀고 나서 정말 많이 싸우는 거 알지? 그렇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어때? 예전이 어떤 거야? 제일 처음이야? 헤어졌을 때야? 언제야?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예전 언제? 헤어지고 다시 만났을 때 있잖아. 아. 다시 사귀기 전에. 아. 우리 그냥 그렇게 친구처럼 옆에 있어주다가 시간이 흘러도 계속 우리가 함께라면 그때 결혼하는 건 어때? 아. 그럼 뭐 그동안 서로 소개팅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지켜보자는 거야? 나는 딱히 생각 없긴 한데 너가 하겠다면 굳이 말리진 않을게. 아니 그게 대체 뭐야? 우리 그때 정말 좋았잖아. 한 번도 안 싸운 거 알아? 내 생각엔 연인이라서 더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더 많이 싸웠던 것 같아. 친구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을 일도. 그래도 난 그런 애매한 사이 싫어. 우리가 함께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잖아. 난 연인이니 커플이니 그런 짧은 단어로 우리 사이를 정의하고 싶지 않아. 수연아, 나 너 정말 많이 좋아해. 너랑 오래 가고 싶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 모르겠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렇게 싫으면 그냥 헤어져. 야! 와, 진짜. 답장 안 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 가문의 원수는 아니잖아. 내가 비겁했어.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한 번 느꼈던 상실감이 너무 큰 건지 그를 놓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자, 재회 후 싸움이 계속되자 남자친구는 다시
친구처럼 옆에 있어주다 시간이 흘러도 함께라면 그때 결혼하자라는 제안을 했어요. 자, 그게 무슨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도 함께라면 혹은 아니라면의 선택권을 본인이 갖고 있는 조건부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여자분 지금 28살 아닙니까? 일단 급한 볼을 결혼이라는 소화기를 촥 끈 거죠. 사랑이라는 게 판단력을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끝지점까지 들어가서 표현을 하면 나는 너랑 만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너 말고 다른 여자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하니 인정해라. 이건데. 아 그리고 나는 그때 다시 만났을 때 늦고 그 물 약간 쏟았다고 그 경멸하는 그 눈빛. 아씨 시비 걸 거 없나? 시비 걸 거 없나? 아, 잠깐만 가만 있어봐. 싸움 걸 게 뭐가 없나? 사귀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봐 둘 다 힘들잖아 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싸움을 거는 수밖에 없죠. 그게 그렇죠. 제일 현명하죠. 진짜 큰 그림인 거죠. 얘는 큰 그림의 소유자예요. 진짜 와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이거 보면서 찔리는 사람 진짜 많다. 많죠.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이별의 예의는 저런 식으로 이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그리고 헤어져.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갑자기 네가 너무 못생겨 보여. 헤어진 남자친구와 재회한 고민녀의 사연이에요. 싸움이 끊이지 않자 남자친구는 고민녀에게 다시 친구처럼 있어주다. 나중에도 함께면 그때 결혼하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민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지금대로 그냥 두면 그냥 남자분은 이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본인 기준 최고의 관계를 남자친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고민녀분은 본인이 원치 않는 관계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논리적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보면 그냥 다 사회가 이뤄지기 전에도 이런 관계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시인들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원시인이세요? 아니잖아요. 2023년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람 만납시다. 모르겠어요. 그냥 모짓말을 한마디 더 하자면 그냥 자판기가 돼주지 마세요. 언제든지 오면은 받아주고 내어주고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돌아보면 진짜 웃음만 나오게 될 거예요. 저 장담합니다. 제발 그 별것도 아닌 남자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가 연인이 되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나서 싸움이 심해진 거 알지? 라고 얘기했어요. 즉 어떤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싸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녀가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남자친구가 한 사람만 만나면 거기서 생겨나는 스트레스를 그 관계 안에서 풀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생길 때 좀 유연해지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죠.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국 결혼했다 칩시다. 그럼 결혼했을 때 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거야. 이혼하고 서로 만나면서 살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애꿎은 것들에 나의 젊음을 그 시간을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연인이 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같이 서로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남자는 다른 방향 위에 걸어가고 있고요. 본인은 한쪽 다리를 잡고 여기 막 밑에 돌부리가 있는데 툭툭 부딪히면서 상처가 막 나는데도 괜찮아. 난 이 남자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끌려가는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본인을 글쎄라고 하는 사람이라 왜 본인의 인생을 다 바치려고 하세요? 제발 헤어지십시오. 정말 우리 고민녀가 저 남자한테 해줄 말은 딱 이 말밖에 없어요. 꺼져. 야, 제발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달라고 얘기하시고 잊고 당분간 무슨 얘기할지 아시죠? 쉬어. 연애 쉬시고 쉬어. 잠깐 쉬어. 자기 개발에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정말로. 예. 또 이런다. 예.
오늘 참견 여기까지입니다. 연인의 싸움은 사랑을 새롭게 해준다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잦은 싸움으로 인해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린다면 사연 보내주십시오. 연애의 새로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화끈하고 리얼한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 속 로맨스를 파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밤 8시 30분 잊지 말고 연애의 참견과 같이 참견해주세요. 감사합니다.